다시 GitHub 사이트로 와서 이번에는 마이 사이트 화면입니다. 마이 사이트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면 세팅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세팅을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면 설정, 굉장히 많은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Collaborators는 남고 같이 이 작업을, 이 코딩 작업을 같이 해나가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고, 브랜치는 가지란 뜻이에요. 나뭇가지. 이게 무슨 뜻일까? 웹훅. 뭐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일단은 리파지토리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아하,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할게요.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거죠.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것은 Git. 그죠? Git이 주목하는 프로그램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Git이 주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변화 과정을 관찰한단 말이에요. 변화 과정을 관찰하는 프로그램 파일들이 담겨 있는 폴더 또는 디렉토리를 리파지토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것은 내 컴퓨터에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있죠. 에도 있고, 웹, 그러니까 GitHub에도 있어요. GitHub에도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리파지토리와 웹, GitHub에 있는 리파지토리 간에 서로 간에, 서로 조율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서로 보조를 맞춰주면서 서로 다른 부분을 서로 합쳐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GitHub 데스크탑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GitHub 데스크탑의 역할, 예죠. 역할은 웹에 있는 리파지토리, 그죠? 와 내 컴퓨터의 리파지토리. 를 서로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한다. 웹에 있는 리파지토리는 이거죠. 마이 사이트. 제주로라고 하는 내 로그인 내 프로파일에서 마이 사이트라고 하는 리파지토리가 있죠. 그죠? 지금 제주로에 보니까 리파지토리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 컴퓨터에도 들어가 보면은 내 컴퓨터에서도 보시면은 Jupyter Home 들어오면은 홈에 보면은 1대1로 서로 매칭이 돼요. 보시면은 마이 사이트 있죠? 마이 사이트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마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VS Code TS Node Debugging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건 여기에 있죠. 그죠? 그리고 Material이라고 하는 게 있죠. Material은 어디 있느냐 보니까 머티어리얼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어떤 거는 내 컴퓨터에도 같이 있고 어떤 거는 웹에 있는데 내 컴퓨터에는 없어요. 반대로 내 컴퓨터에 있는데 웹에도 없을 수가 있어요. 웹에는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자, 작업을 시작할 때 코딩을 시작합니다. 코딩을 시작할 때 이때 Git에게 GitHub 데스크탑이죠, 그죠? GitHub 데스크탑에다가 이게 앞으로 쭉 관찰해줘. 뭐가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 과정을 관찰해달라는 거죠, 그죠? 앞으로 작업 과정, 코딩 과정을 쭉 관찰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여기서 GitHub 데스크탑을 열고 메뉴에서 파일 메뉴에서 New Repository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봤었죠? 어디 있었나요? 메뉴에서 파일에서 New Repository GitHub 데스크탑 프로그램에서,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코딩을 시작할 때 GitHub 데스크탑에게 앞으로 내 코딩 과정을 쭉 관찰해달라는 거예요.
내 코딩 과정을 어디서? 내 컴퓨터에서 관찰했다는 거죠. 내 컴퓨터에서. 웹이 아니라. 웹이 아니라. 이게 여기 있는 메뉴 파일 뉴 리파지토리입니다. 그러면은 기선 이제 내가 코딩하는 과정을 내 컴퓨터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앞으로 변화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내 컴퓨터에 있는 이 리파지토리를 웹에다가 처음에 뭐가 있었나요? 퍼블리시 리파지토리라는 것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퍼블리시 리파지토리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퍼블리시 리파지토리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리파지토리가 웹으로 날아가면서 웹에 가면서 웹에도 만들어지고 앞으로는 웹과 내 컴퓨터를 둘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에도 리파지토리가 이렇게 있고 그죠? 내 컴퓨터에도 리파지토리가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내 컴퓨터에도 있는데 기시하는 역할은 웹에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있고 내 컴퓨터에서 지켜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럼 웹에서도 리파지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을 볼까요? New 리파지토리 만들기 어디 있나요? 뭐 딴 거 할 것 없이 나중에 새로운 웹에서 만드는 걸 보고 이 VS Code TS 노드 디버깅 같은 경우나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그죠? 폴크트 프람 누군가로부터 가져온 거죠. 가져왔으니까 얘는 GitHub가 웹에서만 지금 이 리파지토리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녀석을 머티리얼 웹에서만 좀 관리하고 있는 이 머티리얼을 내가 클론 OR 다운로드해서 오픈 인 데스크탑 하는 순간 얘가 클론 버튼 누릅니다. 누르는 순간에 얘가 내 컴퓨터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가 밑을 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앞으로는 이 GitHub가 내 컴퓨터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내가 수정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고 웹에서도 지켜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GitHub는 기본적으로 웹에서 지켜보는 것만 하든가 아니면은 내 컴퓨터에서 지켜보는 것만 하든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둘 다 하든가 내 컴퓨터에 있는 것과 웹에 있는 것을 합쳐서 같이 지켜보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듯도 하고 안 될 듯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GitHub입니다.